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저녁으로 이곳의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다. 이 식당은 특이하게도 음식을 먹으며 춤과 음악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오늘 저녁으로 먹게 될 전통 음식은 브라질식 꼬치 요리인 슈하스코. 다양한 고기를 꼬챙이에 끼어 숯불에 구워내는 슈하스코는 냄새를 맡는 순간 군침이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인지 여행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라질 음식이다. 식당 중앙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음악에 맞춰 들려오기 시작하는 새소리. 새소리를 흉내낸 휘파람 소리다. 새로운 무대가 시작됐다. 브라질과 이웃하고 있는 파라과이의 전통춤이라고 한다. 라 갈로페라라는 이 춤은 여성들이 항아리나 물병을 머리에 인 채로 돌면서 추는 춤이다. 물병 세 개쯤은 거뜬하다. 계속되는 묘기에 관객석에서 절로 박수가 나온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전통춤이다. 이웃나라의 춤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음악에 맞춰 머리 위로 수건을 돌리며 관객들이 호응을 보낸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춤이 시작됐다. 남미의 대평원에 살던 목동들의 사냥 도구를 이용해 춤을 추는 가우슈 전통춤. 이번에는 가우슈 춤을 함께할 지원자가 무대에 올랐다. 무서운 속도로 블리아데이라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위협적인 사냥 도구가 휙휙 돌아가는데도 이 양반 침착하기만 하다. 객석의 응원을 한 몸에 받으며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두 사람. 지켜보는 내가 더 조마조마하다. 머리카락이 흩날릴 정도로 눈앞에서 엄청난 속도를 내는 블리아데이라. 역시 눈 한번 깜짝 않고 여유만만인 한국인 관객.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대단한 무대였다. 카포에이라는 무술과 음악 그리고 춤이 결합한 브라질 전통 예술이다. 아프리카에서 브라질로 끌려온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진 카포에이라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춤은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삼바. 축제의 도시 리우에서 볼 수가 없어 서운했는데 다행히 이곳에서 삼바를 보게 됐다. 삼바는 브라질을 상징하는 말 그 자체다. 모든 사람을 흥겹게 만드는 브라질 특유의 열정과 건강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삼바. 그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 브라질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